지수옵션 레벨업 이벤트. 키움에서 지수옵션 거래하고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이벤트 참가만 해도 상품 증정.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뭐 선진금융기법보다도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그런 조언이 더 값진 시기입니다. 오늘 마켓리더 2부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 그리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 오셨던 서강대학교 김혜익 교수님 모시고 자금의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국내외 금융시장의 현 상황, 파생금융시장발 리스크는 없을 것인가? 코스피와 삼성전자 바닥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님 작년부터 이제 참 거의 뭐 외롭게 이 시장의 어떤 그 정점을 지나고 좀 밀릴 가능성, 미국 경기도 좀 가라앉을 가능성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좀 바로 말씀하신 직후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뭐 듣는 분들 가운데는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이 장세 이 정도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한 1550 정도까지는 네, 생각했는데 네, 그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네요. 예. 그 차트쟁이 하듯 딱 1550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 그 금융위기 저점에서 예. 이번에 우리 코스피 고점 2607에 예. 꺾이고 나서 우리 차티스트는 일장 꺾였다 싶으면 피부나치부터 한번 그어보는데 예. 그게 이제 조정의 맥시가 1550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훅 깨져버리니까. 예. 예. 제가 뭐 보니까 3월 18일에 여기 왔었던데요. 예. 근데 마지막에 저 인버스 뭐 저 소장님이 유도해가지고 제가 인버스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한 달 사이에 너무 급락했습니다. 너무 급락했죠. 한 달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흔히들 그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요? 오늘 워낙에 그동안 시장 변동성이 크고 이틀 연속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상당폭의 반등이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오늘 밤에 미국에서 얼마나 더 좋은 뉴스가 이렇게 뒤따라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은 이제 단기 바닥이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요. 예, 예. 네. 뭐 4월 중순까지는 여기서 또 변동성이 좀 심하게 하다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말씀드립니다만 네. 그 5월, 6월에는 아주 급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5월, 6월에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주가 전망할 때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제 여러 가지 모델을 한번 돌려보거든요. 네. 그래서 모델이 좋게 나오면 무슨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인가 혹은 모델이 나쁘게 나오면 무슨 나쁜 이유가 있을 것인가.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충격을 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네, 네. 네. 근데 5월, 6월에는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지금 귀가 쫑긋하는 것이 예. 다른 분도 아니고 김혜익 교수님이 그동안 조심들 하시라 큰일 난다 예, 예. 하셨던 저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좀 4월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더라도 5, 6월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모델인 내지는 뭐 어떤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예 제가 뭐 네. 선행하는 변수를 찾아가지고 일별의 측모형을 만드는데요. 네.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3월에 급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뭐 국제 유가. 그다음에 엔달란율 그다음에 미 국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가에 선행하거든요. 예. 그 선행성을 이어가지고 그 변수들을 표준화해가지고 하나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보니까 물론 그
제가 좀 주로 수치보다는 방향을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방향이 3월에 급락한 게 나왔었는데 좀 4월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4월까지는 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다가. 예. 예, 그리고 5월, 6월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지나치게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요? 예, 그 이후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나마, 예. 지금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혹시나 저 파생시장 쪽에 요즘 워낙 다양한 또 이렇게 파생 상품들도 많고 한데 그쪽에서는 뭐 특별히 뭐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아직은 아직은 없는데요. 아직은 없는데. 예, 저는 하반기 들어가지고 뭐 전 세계 경제가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예, 어느 정도 각오해야죠. 요새 보니까 예.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뭐 -20%다. 뭐 무시무시한 얘기가 -30%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급반등했다가 그 다음에는 경기를 본격적으로 반영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동안 저 미국 주가 좀 가대평가됐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러셨죠. 한 25% 제가 보는 경제 지표 가대평가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소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예. 이게 가소평가 국면으로 접어들면은 금방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뭐 개가 지나치게 주인 앞서가다가 지금 주인 뒤로 온 겁니다. 주인 뒤로. 예. 그래서 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저 주인 곁에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경기를 따져야 된다. 예. 그런데 예. 우리 주가는 제가 볼 때 야 이렇게 저평가될 수도 있을까. 아유. 예. 예. 제가 장기적으로 저는. 예. 바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명목 GDP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명목 GDP를 해가지고 우리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 보니까 적정 수준보다 한 38% 우리나라 적정 주가 이거로 하면은 한 2,400 정도는 나와요. 예. 근데 지금 예. 38%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2,400은 나와줘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시경제 변수로 따집니다만 요새 그 증권시장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네. PBR이 0.2배짜리 수두룩하다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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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지나치게 저평가됐는데 이게 이제 저평가된 국면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소되는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데 우리 경제도 올해 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하반기에 예.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예. 예, 거기에 따라 달라 있는데 올해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예 보여주시는 김에 이것도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요새 그 대공황이 가오지 않느냐. 자꾸 그 얘기 하던데. 예, 네, 그런 네. 이야기가 오는데요. 예. 이 대공황 때 보면은 산업 생산이 거의 그 50% 이상 줄어들었어요. 네. 예. 한 3년에 걸쳐가지고. 예,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 저. 뭐 한 17, 8%. 예, 17, 8% 줄어들었고요. 네. 근데 이게 제자리 돌아오는데 거의 10년이 걸리거든요. 제자리 돌아오는데. 예. 근데 미국 경기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올 상반기 어느 시점이 경기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3월부터 지금 경제지표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거든요. 나빠질 예, 지난 수밖에 2월이 없죠. 경기가 정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경기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는데요. 예. 지금 역사상 가장 긴 확장국면 128개월 보였는데 네. 2월까지요. 예. 근데 3월 지표 지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는데 뉴욕 제조업 지수가 제일 먼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게 급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간으로 보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아마 급등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전문가들 한 21만 건 전망인데 28만 건 나왔고요. 그랬죠. 근데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은 뭐 JP모건에서는 100만 건이 넘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전망으로 볼 때 예, 미국 경기가 지난 2월이 정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축 국면에 접어드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말해주는데요. 이거 뭐 대공황 때는 주가가 거의 저 뭐 90%까지 떨어졌고 뭐 이런 상황 상상하기도 싫은데. 예. 예,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거의 뭐 절반까지까지 떨어졌었죠. 예. 근데 지금, 예, 지난 2월이 경기 정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올 지금 오늘까지 예, 미국 다우지수인데요. 네. 지금 네. 단계 떨어지는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오히려. 오히려 공황 때보다도 한 달 떨어지는 속도는 더 그러네, 빠르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이런 모양은 안 나타날 텐데 이 주가로 보니까 예, 단기적 경제 지표는 심각하게 침체가 되겠구나. 이 주가가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뭐 거품도 발생하지만. 네네네. 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 정점이 이때 2017년 12월이 경기 정점이었어요. 네. 조금 떨어져서 반등하다가 그 후로 뭐 2008년 8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급락했습니다만 이거 초기 한 달 동안 네.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은 아, 주식시장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지금 예고하고 있구나. 예. 예고하고 있구나. 예,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얘기였고 지금 현재 우리 지수 73포인트도 이제 올라섰습니다. 예. 73포인트도 올라섰는데 뭐 5%대 상승인데요. 요즘 워낙 뭐 변동성이 커서 끝까지 봐줘야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흐름이 예사롭지는 않아 보이고 근데 일부에서 다루긴 다뤘습니다만 교수님 지금 어쨌거나 그래 만만찮아 보이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예. 연준은 연준대로 예, 예. 정부 쪽에서는 정부 쪽대로 예, 예. 네. 예.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좀 평가해 주신다면 예. 연준이 그 3월에 긴급 FOMC를 두 번 예. 열렸죠. 예. 그래가지고 저 금리 뭐 1.5에서 지금 0%까지 거의 내려놓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제는 그 뭐 책 회사채도 사주겠다. 그 다음에 소비자 대출도 일부 예, 갚아주겠다. 그래. 예. 요약하자면 다 돈 쪼들리면 다 나한테 오너라 다 줄게. 예. 네. 국채 모기지 채권 무한적으로 사주겠다.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할 수 있는 방안 전부 내놓은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뭐 트럼프 행정부가 그 국민 1인당 뭐 1,000달러, 1,200달러 주겠다. 민주당에서 더 치고 나왔던데요. 예. 1,500 뭐 예. 받고 얼마 더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그렇게 나오고 미 정부가 그렇게 나오고 민주당까지 그렇게 나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놔두면은 아까 공황 모습으로 산업 생산 같은 게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런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안하는 될 텐데요. 예, 저는 그만큼 제가 보기에도 심각해요. 네. 예.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우리나라 정책 가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하죠. 어떤 점에서? 뭐 한국은행 뒤늦게 대응한 거나 뭐 금리 뭐 한국은행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지만 또 내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심리를 부추긴 거거든요. 부추기기 위해서 내리죠. 네, 네. 뭐 주식시장도 한번 네, 올려보겠다. 예, 그다음에 예, 투자 소비 심리 예. 개선시켜보겠다. 근데 그거를 저는 장중에 했으면은 장중에 다 감이 내렸으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텐데 장 끝나고 하고 그 뒤따라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조금 이제 행동이 좀 느린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산업 활동 그다음에 소비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예. 예. 저는 저 평소의 생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연준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뭐 미주 정부도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 한번 조금 따져봐야 될 것은 지금 연준이 어제 내놓았던 이것저것 다 하겠다 했는 거 현재 연준이 법적으로 그걸 하겠다는데 문제는 없는 내용들입니까? 지금 직접 살 수는 없고요. 무슨 예.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네. 그저 간접적으로 사는 거죠. 간접적으로? 예, 예. 그 재무부하고 합쳐가지고. 예, 그래서 뭐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사고 유통시장에서 사고 그다음에 소비자 대출 그걸 담보한 증권도 사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뭐 공장도 못 돌아가 가게도 문을 닫아 잡도 없어 다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다 돈은 줄게.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다시 경제가 원상 복구돼서 돌아갈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 돈 다 갚아라는 얘기 맞죠? 갚아야 예, 되는 거죠? 그렇죠. 갚아야 되는 갚아야 거죠. 되는 예. 그리고 재정 쪽에서는 결국 2조 달러니 뭐 1조 몇천억이니 그거 뭐 1조든 2조든 그건 어쨌거나 빚이죠. 예, 빚인데. 네. 예, 저는 저 미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0% 네.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 지금 독일이 얼마 전에 -0.8%, 네. 일본 -0.2% 가는데 이번 위기의 것은 저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0% 가는 시점일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마지막 경기 바닥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뭐 어제가 0.7%대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미 국채 수익률도 0%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가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요새 그 많이 되는 게 신용경색 그런 네, 얘기가 네,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사실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다 보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해서 네. 자금을 많이 도달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회사들이 6조 5천억 달러, 2007년 한 3조 3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했죠. 그런데 예, 신용평가기관들이 이렇게 경기가 나쁘냐 신용등급 계속 낮추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 회사들은 자금 조달 비용 올라고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코로나로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니까 가게도 돈이 없고 기업도 돈이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지금 미 정부가 연준이 그걸 해결해 주려고 돈 풀고 또 가게에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코로나 사태만 빨리 해결된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예, 그거는 사실 제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거는 여전한 시장의 불확실성인 예, 거죠. 네. 근데 5, 6월 달에 제 모델에서 주가가 좀 급등하게 나온 거는 아마 그때 가면은 코로나가 상당히 잠잠해질 것이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은 지금보다는 많이 잠잠해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정책 효과들이 이제 그때 나타날 건데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6월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반기는 다시 한번 계속 나오는 경제 지표 가지고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 이제 경기 침체 속도가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그럼 올랐다가 또 주가가 경기가 또 그걸 뒷받침해주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상태에서 보는 거는 또 5, 6월 달 급등했다가 또 한번 저는 경기가 좋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그 경제 지표를 보면서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어째 오죽하면 우리나라 기재부 차관까지 차관께서도 어제 뭐 언급할 정도였는데 미국 국채 시장이 좀 이상하다. 그 얘기가 결국은 최근에 예. 갑자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막 올랐던 얘기거든요. 예. 예. 이제 시장이 놀리는 그거였습니다. 예. 주식이 이렇게 빠지면은. 예.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은 올라야 예. 되는 거 아니냐 예.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채 가격도 막 빠지고 해놓으니까 그랬는데 또 이제 며칠 또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도 발표하고 하니까 또 내려놓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2조 달러니 뭐니 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하면 이거 딴 거 없이 미국에서도 별 수 없으니까 또 국채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 갖다 이제 뭐 연준이 사주든지 하면서 예. 돈이 풀리겠는데. 예. 근데 국채가 많이 풀린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국채 가격 떨어진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야 된다는데 예. 이게 결국 또 0%까지 간다는 것은 또 그만한 예. 또 경기에 예. 안 좋은 거. 예. 이 부분을 좀 이제 서로 조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네. 예. 최근에 저 뭐 주가가 급나가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하면서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 오르고 특히 금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금은 네, 또 올랐습니다. 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황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시장 예, 흐름이었어요. 익숙한 어제가. 예, 예. 네. 그래서 그만큼 돈을 푼다고 그러니까 예, 다시 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으로 시장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제가 국채 수익률이 0%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뭐 수요 측면에서 연준이 무한정 국채를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네. 이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의 미래 물가가 반영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 1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20% 연간으로도 좀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2009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만 그때보다 폭이 더 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반영해가지고 네, 저는 금리가 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거 처음에 어제 교수님 모신다고 해서 질문지 준비하면서 이거 꼭 여쭤봐야 한다는 걸 초반에 놓쳤습니다. 예. 흔히들 하는 얘기가 교수님 이릅니다. 야 언제가 바닥인가 하면은 9시 뉴스 틀었는데 첫 번째 뉴스가 무슨 주가가 뭐 꼬로박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예. 아니면 뭐 증권사 직원이 무슨 뭐 잠적을 했니 이런 것들이 흔히 예, 예. 말하는 바닥 조짐인데 예, 예. 교수님 좀 이렇게 몇 개 더 추가해 주실 만한 어떤 시장의 바닥 조짐 예. 뭐가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 증권회사 다닐 때 제가 9시 뉴스 첫 번째로 나갔을 때 네, 그때 그 다음날 주가가 바닥이었었죠. 인터뷰하실 때? 네, 요새 제가 주가를 좀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네. 저를 찾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언론사 지금 7개 예. 출연하고 그래야 되고 여러 군데서 저를 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보니까 바닥 조짐이 바닥이다. 예. 그 또한 바닥 조짐이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6월까지는 말씀드린 겁니다. 6월까지는 볼 때는 지금 바닥이다. 예.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때 그 ETF 인버스를 좀 사놨습니다만은 지금 오르는 데다가 비중을 훨씬 더 높여놨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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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우리 또 교수님은 날 찾는 사람이 많으면은 바닥이다. 그것도 하나의 바닥 조짐이군요. 예, 지금 항상 제가 뭐 2007년 이후로는 좀 증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저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단기적으로 바닥이었어요. 단기적으로 바닥이었다. 지금이 저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달러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예. 워낙에 이게 컸습니다. 이게 통화 수합이. 예, 예. 2008년 그 당시에도 컸고 물론 그 이후에도 뭐 환율이 결국 진정한 고점을 다시 보는 데는 또 시간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다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요거 최근에 워낙에 달러도 약세를 엄청나게 보이다가 지금 그거 다 회복하고 강세고 달러는 그렇게 풀린다는데도 금리는 막 100 다 해서 제로 했는데도 달러는 강으로 가고 이게 예. 지금 이제 일반인들을 비롯해서 저도 환율 오래 쳐다봤습니다만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예.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환율은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저 주요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었는데요.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신흥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달러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거든요. 아, 우리가 보는 DXY 달러 인덱스 선진국 통화 말고? 예, 이거는 예, 신흥시장 예, 예, 해가지고요. 예. 예, 이거는 보면은 달러 가치가 최근에 급등했어요. 이머징 통화들이 많이 안 좋다는 예, 얘기네요. 이머징 마켓 통화가 안 좋으니까 뭐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래도 우리는 양호합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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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때는 좀 우리가 좀 많이 다쳤지만. 예. 그때는 뭐 1,500원이 넘었었죠. 예. 예. 1,600원이 육박했었죠. 예. 근데 저는 이번에는 뭐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예. 예, 예.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면은 사실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쓰고 있지만은 네. 거기에 또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갈수록 미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 정책적으로 유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니까 원화 환율에 의해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저 좀 1,130원에 갔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환율이면 우리 경제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저 환율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좀 살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예. 일단 급한 현금 수요 충당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다 던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월 동안의 시장 흐름이었다고도 예, 본다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예. 조금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아, 그나마 저도 교수님 쭉 그동안 모셨던 중에 그나마 오늘 제일 좀 좋은 말씀을 해주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도 듣는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네. 김혜인 교수님하고 이진우 소장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오늘 그나마 제일 훈훈하다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의 워닝은 굉장히 많이 해오셨고 저 또한 거기에 동조하고 했다가 막상 이 장이 오니까 아프긴 여전히 아픕니다. 예예. 예. 네. 지금 현재 뭐 물려있는 투자자건 아니면 계속 현금 보유로 기회를 보시고 있던 분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조금 어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에 배팅해도 될까요? 예, 저는 뭐 6월까지는 지금 조금 6월까지는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사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 주식도 많이 샀고요. 특히 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네. 뭐 개인들이 한 삼성전자 7조 정도 샀다고 예, 신문에 나왔던데 예, 예, 예. 뭐 지금은 아주 자랑하고 계신다. 물론 아주 적금까지 깨면서 삼성전자 산다는 것던데요. 예예. 예. 예, 저는 뭐 6월 이후로는 다음 기회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6월까지는 예, 지금은 적극적으로 예, 주식 사셔도 될 것 같다. 아, 예,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까지는 큰 상승은 아닐 텐데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주식 사가지고 5, 6월 달에 이익 실현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달라진 겁니다. 또 당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혜인 교수님이 작년부터 그렇게 경고하셨던 장이 오기까지는 꽤나 숙성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예. 네. 항상 그런 부분은 좀 앞서가는 예. 예. 또 이렇게 구루들은 또 앞서가시는 면이 또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었는데 내일 또 혹시나 빠진다 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기보다는 이 큰 흐름을 보시는데 그나마 이런 김혜인 교수님 같은 분 모시고 하는 이 인터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시장 그나마 많이 힘이 있고 좀 밝아집니다. 코로나 관련한 뉴스만 조금 더 좋아졌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지금 이 바라고 있는 인내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한번 같이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지난 예.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